이제 저두 분께는 네. 여성 울렁증 체크리스트 저희가 7문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여성을 만날 수 없는 남초 환경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.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. 여성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게 긴장된다. 여성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힘들다. 쭉 보셨죠? 네. 네, 이 일곱 문항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일 때 네.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 울렁증이 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 수제자님들은 뭐 좀 공감가는 항목이 있으신가요? 저는 남성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게 긴장된다. 오, 진짜요? 먹는 거. 그래서 특히 친구들을 많이? 네. 아. 둘이는 힘들. 그 밥이 아니라 술은? 그래서 술을 되게 빨리 마셔버리게 되는 거예요. 아니면 계속 짠해요 이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서 맨날 친구를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명씩 껴서 먹긴 해요. 그렇구나.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오히려 단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두 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? 몇 개 났어요? 저는 일단 1, 2번은 맞는 걸로 됐고요. 네? 3, 4, 5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여가지고 포켓팅 자리나 이런 자리 가게 되면 잘 못하게 되는. 네. 그래서 이거를 접는 걸로 쳐야 될지 3, 4, 5를 안 접는 걸로 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일단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은 5개인 것 같습니다. 1, 2, 3, 4, 5, 5. 네네. 저도 태희 형이랑 비슷하게 1, 2번 확실하고 3, 4, 5번도 박사님 말씀대로면은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와닿는 문항은 어떤 겁니까? 저 2번이요. 남초 환경, 그다음에 외모 자신감, 단둘이 밥 먹고. 전 자신감 없습니다. 전 2번.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. 두 분 다 똑같으시네요. 네. 두 분 분명히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여성 울렁증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드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뭔가 잘 돼가지고 그분과 뭐 발전될 여지가 있다 싶은 자리가 되면 그냥 바뀝니다.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사적인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거죠. 네. 현상은 알고 계시는 그쵸? 것 같아요. 네. 나한테 그런 현상이 있구나는 네. 아는데 네, 맞습니다. 그 현상이 왜 생길까요?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. 아, 그걸 모르시겠어요? 네.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. 생각은 오래 해보셨어요? 네. 깊게?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도 이랬었거든요. 네. 네.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토대로 바꿔볼 시도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네.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네. 남성으로서 어떤 자기 어떤 자아상이라든가 네.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남성으로서 본인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남성으로서 뭐 이런 외형이나 뭐 아니면 제가 하는 뭐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만한 매력 요소가 내가 뭐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딱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 구체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상황처럼 흘러갈 때 대부분은 거절의 단계로 결국 종결이 됐었거든요. 소개팅 뭐 20번 이런 거 할 때도 그 거절의 의사를 이제 받았을 때는 좋아했던 감정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네, 그 감정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 네, 그런 느낌?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?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분과 톡을 이제 뭐 친구가 됐든 뭐 소개팅이 됐든 이제 주고받잖아요. 톡 한번 보내고 근데 답이 없으면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톡을 그냥 지웠습니다. 에? 네. 아, 그 뭐 얼마 시간은 얼마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? 아니,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즉문 즉답이 오는 게 저는 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안에서 그냥 계속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신경을 끌려고 톡들을 그냥 다 지워놨습니다. 아이고.
약간 어떤 면을 좀 봐야 되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맺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희수 씨의 기준에서는 네. 어떻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? 뭐 여자분께서 본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정도까지 오는 것? 어허. 대답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.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거. 네.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 과정은. 저는 9년 연애했거든요. 진짜요? 네. 한 사람과. 와. 네. 나의 인생을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가감 없이 보여주는 거 이것도 결과거든요. 이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상대를 이것도 조금 표준어는 아니지만 네 쫀단 말이에요. 결과를 얻기 위해서. 네네. 그럼 이제 상대는 압박을 느끼죠.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에요.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업무할 때 좀 그런 게 있는데,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일의 노예라고 보통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. 변리사분들이. 날짜. 예, 날짜. 저한테는 그 기일이 그가 4박 5일이었던 거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급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돼야지만 밖에서도 좀 편안한 관계로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. 아니 그렇다면 또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. 뭔가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을 하고 매듭을 딱 짓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잖아요. 네. 그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대체 이 두 분은 연애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안 되는 건지 두 분을 위해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즉석 소개팅을 준비해봤습니다. 누구랑? 현장에서. 현장에서요. 지금 여기. 지금 여기서? 진짜 제가 나가는 거 아니고요.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앉아 있는 거 아니고요. 정말 매력적인 여성 한 분을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. 어머머. 자 그러면은 어쩐지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네.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지나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. 아 보셨어요? 네. 어허 보셨구나. 근데 또 보셨어요. 자 그러면은 멘털 케어룸으로 한번 모셔볼까요? 네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, 저희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? 그러게요. 안수 씨는 좋아하시네. 10분 동안 정말 리얼 즉석 소개팅이 진행된다고 10분이요? 하니까 네네. 멘털 케어룸으로 모시겠습니다. 아, 네. 네.